자, 우리 이 주인공 두명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돈좀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시한부잖아요. 2개월 시한부예요. 근데 돈은 없지만 7억 되돌려놔야 되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건강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조금 착한 마음도 있는 우리 영기입니다. 이 영기에게 장수가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상으로 죽으면 27억.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 같아. 이건 금줄이다. 금줄이고 동아줄이고 정신줄이라 잡아라 임마. 인생 한방 아니겠어? 나를 도와주면 내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너로 바꿔주겠다. 이 우리가 또 생명보험도 많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자 오늘 기초학습의 날입니다. 생명보험 설명해 주시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사망이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해서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보험자. 보험자는 여기 생명보험에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아,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 그리고 돈 내는 사람이죠.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지급하는 게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보험자에게 네네. 지급하는 걸 보험료라고 합니다. 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생존한다든지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서 설경구 씨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이제 보험금을 받는 저?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고 응? 설경구 씨는 보험계약자. 이 보험계약자는 매달 약정된 기간에 보험료를 냈을 료를 거예요. 내죠. 그리고 자기가 사망하면 이 사람이 피보험자니까 사망하는 걸 보험사고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흠. 여기서 보험수익자를 그 조진웅 조진웅 씨도 연기로 바꿔주겠다. 바꿔주겠다고 하잖아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변경하면 이제 보험자,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